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각 정당들의 선거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광화문 광장에 보니까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미 수구 악폐 청산 미군 철거 이러한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친미 수구 악폐 청산 미군 철거 민중당에서 붙인 이 플랜카드인데 미군 철거라고 합니다. 미군 철거, 미군 철수도 아닌 철거. 이 미군 철거라는 용어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탈북자가 가져온 말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미군 철수를 하지 않고 미군 철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플랜카드가 광화문 한가운데 지금 붙여져 있습니다. 민중민주당에서 붙인 플랜카드인데요.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광화문 앞에 또 다른 플랜카드를 보면 북미 보이시나요? 네네. 북미 공동성명 이행 미군 철거. 북미 공동성명 이행 미군 철거. 미군 철거해라 하는 소리가 있고 북미 공동성명 이행하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붙어져 있고 미군 철거하라 출수도 아닌 철거하라 이렇게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것도 지금 여기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라고 하지만 온갖 혼탁한 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지금 그동안 음지에 있다가 이제 제 세상을 만난 척 양지로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제대로 표를 찍지 않으면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안에 들어가서 체제를 본격적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주사파 세력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국회에 들어가 있고 군과 검찰과 언론 곳곳에 사법부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없는 좌파의 나라 이것을 그냥 이 사람들은 시대가 변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발전하는 것이 이렇게 작용화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 흘려 지킨 나라 우리가 땀 흘려 가꾼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느새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구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체제가 완전하게 주사파들이 미군 철거를 공공연하게 조정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4월 15일 선거 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선거를 해서 합법적으로 우리 체제를 제대로 지키고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선거 그런 운동이 확산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은 선거 기간 동안 안에 우리 체제를 올바르게 지켜서 대한민국을 보다 강하고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